오늘도 대한민국이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 아는 사람이 헝가리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실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대. 그 이후 거기 대처를 들어보니 아, 내가 헝가리 국민들만큼 그들의 역사와 정치를 잘 알고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 헝가리를 사랑하지만 절망. 내가 떠나왔을 때그 품격과 따뜻함은 거의 사라진 채 우리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멈춤 없이 마구 앞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멈춰서 버렸나 봐. 한 20여 년 전쯤에 고조선 중앙아시아를 내달리던 그때의 기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한때 절망하며 떠났던 내 나라가 이제 본래의 민족성을 찾아가는 것이 보여서 요즘 난참 좋아. 따뜻하고 넉넉한 사고와 지성이 반짝이는 젊은 유튜버들을 보면 나의 나라가 정말 신나. 이렇게 빛나는 대한민국에서 꼴통이 되거나 삐딱해지지 않게 신경 전달 물질이 전두엽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보자.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우리가 되살려낸 이 나라를 벅차게 누려보자고. 그럼 바이오필름을 없애는 엔자임은 파트 1에서 다뤘고, 이제 그 바이오필름을 녹이고 세포막은 열었으니까 칸디다를 직접 죽이는 항진균 효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카프릴릭산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것으로 MCT 오일이라고도 하거든. 칸디다 치료제에 거의 대부분 이 성분이 제일 먼저 들어있어. 가장 효과적이란 말이거든. 두 번째는 검은 호두 껍질 추출물인데, 껍질이 까만 호두가 있거든. 그 호두가 익기 전에 초록색 속살의 추출물이 있는데 기생충 제거와 치통의 효능이 입증되었어. 특히 항진균 작용이 아주 강해서 무좀 치료제로도 유명하거든. 거기서 발견한 주글런 성분이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 흑마늘은 고혈압 치료제로도 나온 상품도 있고 장내 염증 치료제로도 알려졌는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기존 의약품 정도의 강력한 항생, 항진균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 이것은 우리 선조가 집에서 만들어 쓰던 자연 강장제이기도 한데 대단하지 않아? 오리가노 오일 안에 티몰 성분이 이스트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균 효능도 입증되었어. 다음에 혹시 시간 나면 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자연의학적 방법으로 제균하는 법을 알려줄게. 클로브 추출물은 여기 안에 있는 유자놀 성분이 2009년 당시까지 발견한 가장 강력한 항진균 허브였어. 내가 처음 허블러지를 공부했을 때 인디안 허블러지를 배웠거든. 거기서 튜머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클로브야. 그래서 내가 감기약 만들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넣는 것이기도 해. 자몽시 추출물은 2001년 폴란드 연구에서 특별히 칸디다 우세충에 가장 강한 항진균 효과가 밝혀졌거든. 그 이후에 미국 연구에서 800종류 이상의 박테리아, 100종류의 곰팡이를 죽인다는 것으로 밝혀졌어. 난 이것을 내 화장품 만들 때 방부제로 사용하는데 유화시킨 크림이나 로션에는 못 넣어. 얼마나 강력한지 한 방울만 넣어도 유화가 다 깨져버리거든. 그래서 스킨토너나 샴푸에만 넣고 있는데 이것의 항박테리아, 항진균 효과는 정말 강력해. 아이허브나 비타케어 같은 곳에서 캔디다 클렌스를 치면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거든.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데, 지금 이 제품도 참 좋거든. 카프릴레 애씨드 들어있고, 블랙월렛도 들어있고, 오리가노 오일도 들어있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파우다르코, 이게 남미 원산지이고 좋은 약초이면 분명하지만 신장에 부담이 되어서 장기간 사용하면 안 되거든. 한국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약초들을 너무 쉽게 차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위험해. 이런 것들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치료로만 사용해야 해. 좋다고 주구장창 우려내서 아깝다고 고아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 차로 나왔으면 적혀 있는 대로 3분이든 5분이든 우리는 것이고, 오래 끓이면 독성이 나와서 간과 신장을 망가뜨려. 특히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품은 피해야만 해. 여기 보이는 이 제품의 오레곤 그레이프는 위산역류 중 위염 치료제로도 쓰이거든. 다른 이름으로 베버린이라고 해서 상품으로도 나오는데,
오레곤 그레이프 안에 베버린 성분이 들어있거든. 항박테리아, 항진균 작용을 하는 거야. 시데 클렌스를 단기간에 세게 한다면 강력한 원료로 용량도 큰 왼쪽 제품을 쓰고 부담이 되지 않게 장이나 위를 보호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른쪽 제품이 되겠어. 네틀, 파슬리, 타임, 생강, 강황 등등 간 해독에도 좋은 것들이 섞여서 시너지를 낼것 같아. 이제 바이오필름 업자는 엔자임도 알고 캔디다를 죽이는 얼브도 알았으니 이제 좋은 균을 넣어줘야 해. 그런데 이 균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해낼 수가 있어. 지난주에 올린 메스틸레이션 편에서 신체 대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 합성도 한다고 했지? 그런데 이 좋은 유산균들이 칸디다 치료도 하거든? 그동안 발견한 유산균 중에 가장 강한 항캔디다 효과를 보인 균주는 파라카세이, 람노서스, 포멘툼이거든? 약한 항진균 효과를 보이는 것들은 플란테룸, 락티스, 헬베티커스, 케이세이, 울테리, 브레베, 비피덤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최근까지도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새로운 균주를 발견해서 제품들을 내놓고 있거든. 하지만 여성용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가. 같은 유산균인데 갑자기 이런 애들이 금태를 두르고 나올 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일반 유산균 중에서 위에 네 가지 정도? 그리고 살이 빠지고 싶은 사람들은 가세리 이 정도만 더 쓰면 되거든. 그렇게 비싼 제품을 사지 않아도 돼. 차라리 이네 가지 정도가 용량이 많이 들어간 것을 사고 거기에 세크로마이시스 블라디를 사. 그게 더 효과적이야. 그럼 세크로마이시스 블라디는 뭘까? 이게 정말 특별한 거거든. 망고스틴 라이치 껍질에 보이는 이스트 종류인데 외국에 나가서 물을 바꿔서 설사할 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없앨 때, 기생충, 박테리아 곰팡이 없앨 때, 특히 살뺄때 이걸 같이 먹어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결과가 있어. 간과 혈관병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 특히 항생제를 사용해서 상한 위장에 아주 도움이 돼. 난 그냥 3일에 한 번씩 복용해. 네가 대신 캔디다와 싸워라. 같은 이스트지만 얘가 캔디다를 이기거든. 이건 일반 유산균인데 살을 빼주는 가세리, 그리고 바로 좀 전에 본 유산균 케이세이, 파라케세이, 람노소스, 플란타룸 보이지? 그런데 포멘툼이 없네. 이거는 한국에서 나온 건데 딱세 종의 균주만 들어가 있거든. 포멘툼, 루테리, 가세리. 아주 싸고 양도 많고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거든. 나라면 이걸 더해주겠어. 이 다음 거는 네 알씩 먹어야 하는데 지난 편에서 배운 엔자임도 들어가 있고 세크로마이시스 블라디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 가격이 세겠지? 뭐 비싸도 약병이 많아져서 귀찮은 거 싫다고 하면 이런 걸 선택하고 나처럼 몸 상태에 따라서 뺐다 넣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따로 사서 복용하면 돼. 그럼 정리해보자. 캔디다 청소를 하려면 기본적인 거 우선 다 하시고 바이오필름 분해 엔자임을 복용하면서 일반 치료를 하든지 자연의학적 방법으로 진균성 허브를 이용해서 없애고, 그 다음 좋은 유산균을 넣어주는 거야. 일반 치료를 할 때는 약이 독하니까 꼭 식후에 먹어야 하고, 엔자임은 꼭 공복에 먹어야 해. 안 그러면 그 엔자임이 바이오필름을 분해하는 데 쓰이지 않고 음식 소화하는 데다 쓰여버리거든. 자연 치료할 때도 진균성 허브는 식후에, 엔자임은 공복에, 그리고 유산균은 자기 전에. 이런 식으로 2주에서 한 달이면 완치가 될 거야. 그 이후는 관리 차원으로 6개월에 2주 정도씩 해주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파스팅 준비는 다된 거야. 다음 주에는 리포저블 비타민 C 만드는 거 올릴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몸을 리셋하고 풍선 같은 배가 사라지게 되는 파스팅을 시작해 보자. 캔디다 디톡스를 할 때는 모든 과정이 같이 가야 하는 거야.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간 해독제를 드시면서 중금속 해독을 한 후에 중금속 해독에서 메가도즈에 뜬 비타민 C, 글루타사이온은 보통 용량으로 바꿔주고 캔디다 해독을 적어도 2주에서 한달 정도 하는 거야. 보통 이러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려. 그 이후에는 캔디다 해독 때 먹던 엔자임은 하루 한번 소화제로 사용하고 유산균은 계속 복용하면 돼. 이 정도면 특별한 병이 없거나 뚱뚱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대로 유지만 해도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거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리셋이잖아. 이제 파스팅으로 가야지. 다음에는 자가 면역증,
히스타민 우울증이나 내장 지방 때문에 염증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해 완전 재생되는 어토파지를 만들어 보자고. 혹시 주위에 어떤 사람이 별것도 아닌 일에 매번 하늘이 무너진 듯이 화를 내고 선의로 하는 말도 뭐든지 끝없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꼬리 붙이고 쫓아다니며 짜증내서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 인간을 버릴 수 없는 관계라 계속 참아내야 한다면 자신이 병이 나거나 미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볼 노력 한 가지 알려줄게. 특히 그 사람은 원래 안 그랬다가 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 또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한 이후 심해졌다면 더더욱 정신과를 가기 이전에 메슬레이션이 제대로 되도록 도와주면 극적으로 회복이 되기도 해. 즉 주겸 넘은 고기, 내장 많이 먹이고 단백질과 MSM 보충한다는 의미야. 메틸폴레이트와 메틸코발라민 들어있는 비타민 B 컴플렉스, 마그네슘, 아연을 아무리 미워도 선물하거나 먹도록 하는 거야. 성격이 원래 나쁜 사람보다는 조효소나 영양성분이 모자라서 메슬레이션이 안 돼서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 부족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하거나 짜증내거나 신경질적이 되는 사람들이 훨 많은 것 같아. 분노조절 장애자가 너무 많은 이 사회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으로 그들을 치유해보자고. 그럼 캔디다 디톡스 꼭 해봐. 기능의학 선생을 찾아서 하든지 자연의학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봐. 안녕.